시간이 지나가면서 레즈넌트는 느끼기 시작할 때요, 죄책감을 그들을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속이고 있다는 deceive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company about her dear age 여기서는 come clean이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녀의 사실에 그녀의 진짜 나이를 이제 실토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누구한테? 그녀의 두 명의 가장 친한 무인 친구들 시작했던 수제는 A week before the challenge was over 그 도전이 끝나기 2주 전, 1주일 전에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저한테 됐어요? 자,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배신감을 느낄까봐 그녀의 고백 이후에 컴패션 고백 하지만 그녀는 let it off 그녀는 그냥 웃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share some life tips with her 그녀에게 멤버의 삶의 팁 요령을 공유해 줬습니다. To help her joy, her use more. 그녀의 젊음을 그녀가 더 잘 만끽하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됐습니까? 시간 끝에쯤에 레지나는 말했대요. I don't look at the elderly in the same way. 나는 노인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거야. That I used to anymore. 자, 내가 used to 뭐하고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 뒤에는 물론 이렇게 노인들 내가 바라곤 했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거야. I have realized 나는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내가 무지한지 아무것도 모르는지를 깨달았습니다. I couldn't see that. 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이해를 전세 늙은 사람들이 are just like me. 나와 같지 않다. 나와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I can look past their green hair. 나는 그들의 흰 머리를 넘어서 볼 수 있고요. 흰 머리와 주름을 넘어서 모모를 지나서 볼 수 있고요. 영한 사람들 inside them 그 노인은 내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instead of worrying about their looking fading 자, 주황색 fading 나의 외모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수용받고 있습니다 생각을 of growing old 늙게 된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내세요. 네, 프렌즈의 이야기네. 이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People participating in this documentary 이러한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기 전에 트렌트는요 had a very little interaction 주황색 little 자 얘는 have about이기 때문에 낯을 바꿔줘야겠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었다 노인들과 제외하고 누구를 제외하고
77살의 할머니를 제외하고 노인들 어떤 누군가와도 상호소통을 하지 않아 왔었었다. 그는 그의 day to day life, 내 하루하루의 삶을 즐겼다. Without worry, 걱정 없이. And study it. 그리고 생각했다. 꽤 만족스럽다고 주황색. 감옥적어. 주목적어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꽤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꽤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황색 보여주십시오. Satisfy. 됐어? During the weekdays, 주중에 Trenton would spend his time working part-time at the restaurant. 자, spend time ing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의 시간을 알바, 뭐 식당에서 알바하는 데 보냈고요. 주말에는 he would play basketball or go shopping wit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과 쇼핑을 가다가 농구를 했습니다. In short, 요약하자면 트랜트는요, has little 주황색 little 주황색 됐어? 그는 야망을 가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Saved up 주황색 저축된 미래를 위해서 저축된 어느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대요. 자, 때문에라고 읽어줘야 돼. Because. 자, 그가 오직 현재에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Frank는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나이를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인을 이상한 부족으로서 여겼습니다. 여기가 ASD A를 B로 여기다 That he would never join 그가 절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안을 이상한 부족으로 부족이 뭔지 알지? 부족증으로 봤습니다. 다음 Standing a month front and fully disguised as the 72-year-old man Disguised 주황색 요 문장 서술을 꼭 체크해라 알겠지? 자, 완전히 한 달 동안 72살의 남자로서 변장된 채로 한 달을 보내는 것은 was much more life changing 훨씬 더 삶을 바꿔주는 계기였습니다 than Trent could have ever imagined Trent가 여지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he could finally see for himself 그 스스로 볼 수 있었대요 what is Right라고 하면은 얘를 how라는 뜻으로 바꿔요. 어떤 움직임. To write as a senior citizen in society. 그는 마침내 그 스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노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가주어 진주어도 지금 잡힌 거예요. 알겠죠? 자,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Early in the experiment, 실험 초기에 Franklin tried to get on bus to go downtown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노력했대요. Due to 때문에 특별 제작된 바디슈트 때문에 그리고 렌즈 때문에 자, 여기 드라이빙으로 체크하시고요. 그는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어?
버스의 계단에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ellow person waiting behind him started rushing in, expressing annoyance. 자, expressing 자세. 뒤에서 기다리던 주황색 waiting도 잡아주시고요. 뒤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을 표현하면서. 뭐야, 꺼져! 틀다가 보면서. 좀 너무했나? In his hurry to step upon the bus. 버스로 올라서려는 그의 서두름 속에서 트렌트는요, almost fell on the stairs. 거의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대요. 그는 놀랐대요. To see, 봐가지고. 디스리스펙트풀 애티튜드 투어즈 올드 피플. 사람들, 늙은 노인들을 향한 존경심이 없는 태도를 봐서 놀랬고요. 됐어요? And the way, 방식을 봐서 놀랬는데 They were treated, 노인들이 대접받는 방식에 의해 방식을 봐서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식당에 방문했대요. Where? 주황색. 완전한 문장이다. 그가 한때 일했던 식당을 방문을 했지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됐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People acted as if he weren't there.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마치 그가 거기에 없던 것처럼. 마치 이거 서술의 문장이다. As if가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라고 읽어주는데 여기에 want가 he was가 아니라 want로 잡혔지? 요거 한번 잡아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거야. Trent는요, start to realize. 깨닫기 시작했어요. What it felt like to be invisible. 자, what이 나오고 like라는 학과보다 how로 바뀐다. 어떻게 느껴질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invisible 눈에 띄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However, 노란색 적극성입니다. There were some brighter moments. 약간 더 밝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점? 좋은 점? 왜 brighter 들어가 있습니까? 됐어? 자, Trent가 have 주어세요. 자, Trent가 더 활기찬 관점을 가지게 도움을 줬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어떤 관점이야? 나이가 더 든다게 들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더 활기찬 관점을 가지게 도움을 줬는데 When Trent took a short trip to Colombia 콜롬비아로 짧은 여행을 갔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기뻐하는 나이가 드신 커플을 안드레시파 유니스 76살 who were there to answer the salsa dancing run 아 런이구나 살사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던 커플을 encounter 만났습니다. Whil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그 커플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트렌트는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트 조합에 자 사실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컨텐츠가 만족하느냐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들의 삶에 만족을 한다라는 만족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Depression they still have for life. 삶 동안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inspired Trent to start making some huge changes. 시작하게 영감을 줬대요. 트렌트가 시작한 거야. Making 만드는데. 자, 그것은 몇몇의 큰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영감을 줬습니다. 그의 삶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이라는 게 너무 짧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기다릴 수가 없대요. 무언가를, 나에게 일어날 무언가를 기다릴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주황색을 to just sit and wait for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삶이라는 게 앉아있기에는 너무 짧다고. 뭔가를 해야 되고 나에게 일어나기를 무언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동사의 이니셜 부분도 봐주셔도 돼요. 나오되 주어가 동사니까 트렌트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계획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는 has decided to find a more stable job.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로 결정을 했고요.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그의 부모님의 집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기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독립했다는 얘기지? Trenton has also started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도 시작해 왔습니다. So that 위에서 뭐라기 위해서 그가 머물 수 있게 머물 수 있기를 위해서 건강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황금기를 즐기기 위해서 미래 Living as an old person 노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was a hard experience for both Regina and Trent. Trent하고는 Regina에게 어려운 경험이었어. But they considered it an invaluable one. 그리고 하지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Invaluable라고 음주 뭐라고 나와있어? 귀중한? 귀중한.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삶에서 오직 한 번이라는 이러한 기회는 help them understand not only the physical changes. 그들이 이해하게 도움을 줬어. 주황색, understand. 사역 중사역 동사의 목적어의 동사 원형을 지금 잡힌 거야. 알겠지? 그들이 이해를 한 거야. 오른쪽 문장. 물리적인 변화, that all the people go through, go through는요,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자,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diversity way society treats them. 사회가 그들을 대접하는 방식들도 이해하게 도움을 줬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physical change도 이해하기 시작한 거고, 방식도 이해하게 도움을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By working in someone else's shoes, 다른 누군가의 신발로 걸음으로써 이게 뭐예요? 사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삶을 살아봄으로써 레지나하고 트렌트는요, were able to see, 보기 볼 수 있었다. 된 이야기를 정세. 네. 자, elderly people이 also enjoy life with passion.
노인들이 또한 열정을 가지고 삶을 만끽하다, 즐기다, 만끽하다, 만끽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the experience changed the way, 그 경험은요 바꿨습니다. 방식을, 그들이 그들의 삶을 대하다, 대하는 방식을, 원래 실시하다는 뜻이지. 그들은 희망합니다. 네, 또 나왔으니까 중앙색. 희망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will help raise awareness of the problem.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희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the elderly continue to face, 노인들이 계속해서 직면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And help young people have a more positive view of growing older.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더 긍정적인 관점을 영한 사람들이 가지게 도움을 줍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자세히